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주인은 이 강도 무리에 잡히게 되었었죠. 그 강도들은 이 짱주인이 몸에 있었던 천여 위엔을 빼앗아가고는 그래도 성차지 않아서 그냥 한바탕 뚝딱뚝딱 패놓습니다. 그러면서 또 뭐라고 온 하루 그냥 째째거렸었는데 짱주인은 당연히 뭐 알아듣겠죠. 이어 그중 한 놈이 이 권총을 척 빼드는 거였답니다. 뭐다? 이제 끝인가? 짱주인은 이 등골이 오싹해나며 식은땀이 쫙 흘렸답니다. 자신이 목숨은 이제 이놈이 그냥 기분에 따라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끝나겠죠. 이제껏 그가 살해한 3명의 피해자보다도 더더욱 그냥 파리 목숨이었답니다. 하지만 이때 교태놈이 그놈 권총을 내리면서 뭐락뭐락 하고는 이 담배를 권하는 거였답니다. 눈치를 보아하니 이 짱주인을 데려온 브로커인 샤오루를 기다려봐서 그때 가서 다시 처리하자는 거였죠. 그렇게 그들은 이 담배를 꼬아 물고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짱주인은 느낍니다.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라고요. 이 그는 이 온몸을 다해서 그냥 낑낑거리며 이 손에 밧줄을 막 비틀어 보았답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천만다행으로 이 베트남 강도놈들은 밧줄을 너무 세게 묶지는 않았답니다. 안간 힘을 다 써대자 그냥 툭 하고 풀리는 거였답니다. 그래 이어 짱주인은 이 발에 묶은 밧줄까지 풀고 온 하루 처 맞아서 이 힘든 몸을 이끌며 그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. 그리고는 또 문틈으로 이 밖을 살피자 또 운수가 좋게도 딱 한 놈만 지키고 있었답니다. 이어 바짝 긴장한 짱주인은 이 문 뒤에 딱 숨고 그 룸 안에서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이 들어서는 창문 쪽으로 확 버립니다. 그러자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문이 확 열리죠. 뭐야? 네, 그 밖에서 이 망을 보던 베트남 놈이 비수를 들고 들어와서는 이 룸 안을 두리번 거리면서 창문 쪽으로 달려가 봅니다. 네, 이놈은 짱주인이 창문을 깨고 도망갔다고 생각했겠죠. 하지만 말입니다. 갑자기 뒤에서 이 짱주인이 나타나더니 그 베트남 놈이 목을 그냥 꽉 조이는 거였답니다. 니네 아께 나를 그냥 아주 신나게 패댔겠다.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놈아. 짱주인이 그 엄청난 힘으로 베트남 놈은 그냥 금방 숨이 넘어갔 답니다. 이후 짱주인은 그놈 몸을 그냥 샅샅이 훑어봤지만 권총은 없었답니다. 아마도 이놈은 총도 분배를 못 받은 제일 최하층의 부하였겠죠. 짱주인은 할 수 없어 그놈이 비수만 챙기곤 그곳에서 조용하게 나왔답니다. 다행히도 두 번이나 이곳에 있다 보니 짱주인은 그 길을 대충 알게 되었었고 그렇게 밤새 걷고 또 걸어서 중국 경내까지 가게 되었답니다. 네, 이렇게 천만다행으로 살아남은 짱주인은 야야 아이되겠다 야 그곳을 뜨자. 이곳의 놈마들은 다들 사기꾼의 강도 납치범들. 어떻게 어디 하나 제대로 된 놈이 없나 그래? 네 다시는 이 광서로 오는가 봐라. 네 이 광서란 곳은 이렇게 중국 제일 날강도 짱주인도 감당 못하는 비열한 동네였다고 합니다. 이 짱주인은 전에 잘 보관해둔 나머지 5천 위엔을 가지고는 기차에 오릅니다. 이 광서를 떠난 짱주인은 운남성으로 가게 되는데요. 왜냐면 이곳 운남성이란 곳도 이 중국이 제일 서북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총을 구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죠. 이제 이쯤 되면 이 짱주인의 권총에 대한 집착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경지에 다다랐답니다. 이어 운남성의 칼웬시라는 곳에 도착하자 때에는 1993년 3월이 되었답니다. 하지만 이거 역시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이 그냥 무작정 온 거였죠. 그러면 이젠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또 저번에 광서에서처럼 또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총을 구할 수 있냐를 하나하나 물어봐야 될까요? 안 되겠죠. 두 번이나 잡혀서 이 죽다 살아나다 보니 이제야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았답니다. 이것은 뭐 드라마나 소설처럼 귀인이나 형제들을 만나서 뭐 척척 멋있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랍니다. 생생한 현실이었죠. 그렇게 방법은 생각 안 나고 또 가슴은 답답해지자 짱주인은 룸사롱으로 다닙니다. 네, 저번에 이 5천 위엔을 건졌으니 그 보통 사람들이 월급이 270 위엔이었던 시기에 당분간 돈 걱정은 안 하겠죠. 그렇게 룸사롱에서 이 아가씨들 궁둥이나 어루만지면서 이 다니던 짱주인한테 드디어 또 그만이 기회가 옵니다. 이 짱주인만이 독특한 기회는 바로 여자들이었죠. 이 여자는 바로 전 중국을 이 떠들썩하게 만든 홍펀 쥔 团 중의 넘버원 옌민이었다고 합니다. 홍펀
짱쥔탄이란 뭔가면 이 짱쥔이 자신이 강도지를 덮게 만들었던 10명의 여자들이라고 합니다. 간략하게 말하자면 짱쥔이 팬덤이었죠. 나중에 짱쥔한테는 그한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 엄청난 주먹이 부하 놈들도 있었지만 그의 신분을 감춰주고 이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었던 이 10명의 여자들도 아주 관건적인 작용을 합니다. 그중 첫 번째 여자가 바로 이 옌민이었죠. 옌민한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었다는데요. 바로 류묘뉴이, 즉 6초 여자였답니다. 그녀를 찾은 모든 남자들은 6초를 못 버텨서 이 지어준 별명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아가씨들 중에서 에이스였다고 합니다. 이 생긴 걸 보게 되면 에이스감은 아닌데 그 방면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잘했으면 그리도 잘 나갔을까요? 심지어 짱쥔도 그녀의 기술에 그냥 홀딱 반하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옌민이 짱쥔을 더더욱 마음에 들어 했답니다. 보게 되면 이 나이도 자신보다 7살이나 적었고 힘도 엄청났으니 말입니다. 특히 몇 마디만 그 성질을 건드리면 주위에 건달이고 양아치고를 막론하고 그냥 와다닥 다 패버렸으니까 말입니다. 그 험악한 세월에 제일 더러운 창녀 바닥에서 이만큼 든든한 백이 또 없었겠죠. 하여 그러한 그 둘은 곧바로 그냥 딱 맞아 떨어졌답니다. 하지만 그때까지 짱쥔은 이 주먹만 부릴 줄 알았지 언제 무엇을 부릴 줄 다 알았겠습니까? 옷차림도 초라하고 이 꾀죄죄한 짱쥔의 형상은 그 바닥이 에이스인 그 자신이 남자로 이 데리고 다니기 살짝 쪽팔렸겠죠. 하여 예민은 짱쥔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들러서는 이 멋진 셔츠에 양복까지 아래 위로 쫙 사줬다고 합니다. 네, 여기서 이 짱쥔은 어떻게 보면 90년대의 선수였었네요. 짱쥔은 그때까진 이 옷이 중요성을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한번 쫙 차려입으니 또 이러한 패션에 빠져서는 맨날 이런 양복 차림으로 멋있게 다녔다고 합니다. 심지어 마지막에 이 총살을 맞을 때에도 흰색 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집행하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옌민은 이 낮에는 짱쥔이 팔짱을 척이고 다녔었고 또 밤에는 이 다른 남자들이 품 안에서 뒹굴면서 돈을 벌었었는데요. 그러한 옌민을 매우 안이꼽게 생각하는 한 여자가 있었답니다. 네, 그건 바로 이 왕산이었죠. 사실 룸사롱 아가씨들 세계도 웬만큼 복잡하고 살벌한 게 아니랍니다. 서로 자기 손님을 이 빼앗지 않느냐, 또 다른 테이블에서 자기 흉물 보지 않느냐 하고는 항상 그냥 서로 헐뜯고 다닌다는데요. 그리고 자신보다 더 잘 나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죠. 왕사는 나이도 엄청 어렸고 또 그에 맞게 이 모험을 아주 날렵하게 흔들어서 역시 잘 나갔다는데요. 하지만 그래도 자신과 함께 이 철썩철썩을 끝내 그의 지명 손님들이 야야 너도 끝내주지만 옌민보다는 많이 약하다, 니 옌민한테서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가가 하면 그냥 천국이 따로 없네라, 요즘 걔를 예약을 못해서 너를 찾아온 거 알고 있지? 라고 하며 그냥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답니다. 뭐라고? 내가 나보다도 10살 더 먹은 아줌마보다도 더 못한다고? 내 저걸 그냥... 왕사는 그렇게 옌민을 벼르고 있었죠.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폭발하게 되는데요. 분장실에서 이 서로 화장을 하고 있었던 옌민과 왕산이 사소한 다툼 끌에 또 머리채까지 잡아 끌어당겼답니다. 그렇게 그 두 여자가 막 한창 잡아 끌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때 밖에서 이 세 명의 건달놈들이 척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옌민을 확 쥐어잡는 거였답니다. 그리고는 그 커다란 손바닥으로 옌민이 귓바망에 짱짱짱 하고 세 대를 날렸답니다. 그 무쇠같이 단단한 손바닥에 이 세 방을 맞자 옌민은 그냥 멍해서는 짱쥔아 뭐하니 빨리 들어와 짱쥔 하면서 소리만 질렀답니다. 그러자 이때 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더니 이 멋진 양복 차림을 한 짱쥔이 담배를 꽈물고 들어왔답니다. 그리고는 이미 너무나도 쳐맞아서 이 멍해 있는 옌민을 보고는 그만 불을 켜는 거죠. 이어서 왁 하더니 그만이 필살기인 이 날아가며 발차기를 날리는 거죠. 짱쥔이 이 권총이 있는 상대들과 어쩌지 못하지. 이러한 권총이 없는 놈들이야 식은 죽 먹이겠죠. 그냥 다다다 하더니 그 세 명의 건달들은 순식간에 해치웠답니다. 그러자 곁에서 이 멍해 지켜보던 왕산도 급기야 와들와들 떨죠. 짱쥔은 그런 왕산이 멱살을 잡고 이 손바닥을 올렸다가 또 이내 그냥 놓아주었다고 합니다. 네, 그렇게 그번 사건에서 이 짱쥔은
운남성 갈변시 유흥업 바닥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답니다. 다들 짱준이라는 건달놈이 이 한 주먹 한다고 머리에 새기게 되었는데 제일 확실하게 짱준을 기억한 건 다름 아닌 왕산이었다고 합니다. 그 시대에 이 보기 드문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짱준이 그냥 막 날아다니며 그 세 명의 건달을 한순간에 해치우니까 말입니다. 이 왕산은 그러한 짱준이 품에 한번 안겨보고 싶었답니다. 그 혼란인 시대에 또 그러한 지저분한 바닥에서 태어난 여자들한테는 자신을 지켜준 짱준 같은 남자는 영웅이었죠. 왕산은 주동적으로 짱준한테 다가가서는 이 품에 안겼었고 사실 옌민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.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바닥이 워낙 그렇잖아요. 그렇게 시간은 이 흐르고 흐르다가 옌민은 문득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. 바로 고향이 중경에 계시던 부모가 이 병으로 위태롭다는 소식이었답니다. 그러자 옌민은 어쩔 수 없어 돌아가게 되었는데요. 하지만 짱준과 그냥 빠이빠이 하기에는 아쉬워서 자신이 중경에 있는 집 주소를 남겨줬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홀연히 떠나는 거죠. 하지만 이걸로 그 둘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. 이 정도로 끝날 거였으면 짱준이 13명 팬덤에 오르지도 못하겠죠. 사실 짱준은 이 옌민과 함께 다니며 돈이 줄기는커녕 옌민한테서 용돈을 두둑이 받아서 더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. 네, 역시 이놈은 선수였었죠. 그렇게 옌민이 사라지자 제일 좋아했던 건 바로 왕산이었답니다. 이제부터는 짱준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짱준도 그냥 허락허락하게 넘어가지는 않았답니다. 나를 갖고 싶으면 권총 하나 내놓아라 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답니다. 어? 권총이라고? 네 혼자서 이 세 명도 그뿐이 제낄 수 있고 또 이 바닥에서 이제 널 건드리는 사람도 없는데 권총은 어디다 쓰려고? 왕산은 의아해합니다. 그러자 짱준은 그래 그렇긴 한데 근데 만약 상대방이 권총 있으면 어쩔 건데? 어? 놈이 권총을 척 빼두고 있는데 내 거기에다가 발차기를 날리네? 야 좀 우리 좀 길게 생각해보자 야. 어? 그럴 수도 있겠구나. 그렇게 머리가 단순한 왕산은 또 그만 설득에 넘어갑니다. 내 권총을 구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해 줄까? 왕산이 얘기한 이놈은 바로 나보이인데 짱준보다는 4살 위였으며 이 왕산이 떡손님이었다고 합니다. 맨날 왕산과 떡을 치고는 자기는 권총이든지 뭐 수류탄이든지 뭐 구하는 게 없다고 뻥을 치고 다닌다는 겁니다. 그래 그게 뭐 뻥인지 아닌지는 한 만나보면 되겠네 뭐. 야 자리를 한번 안배해라. 그러자 왕산은 이 나보를 보고 자신이 집으로 이 오라고 요청합니다. 어라? 집으로 오라고? 이건 뭐 이러면 공짜떡인가? 나보는 얼싸좋다고 왕산이 집으로 달려갔는데 어라? 그 요즘에 주먹이 살벌하다고 이 유명한 짱준이 있었네? 짱준은 이 나보를 아래 위로 한번 보고는 내 직접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겠소. 나는 이 군대들이 쓰는 정규적인 오사식 권총이 필요하오. 돈은 얼마든지 좋으니까 있어 없어? 에? 그러자 나보는 권총이 필요했구만. 내 지금은 없지만 우리 가서 구할 수는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짱준은 갑자기 저번에 두 번이 생각나서 어이 내 먼저 알려줄게. 또 내보고 뭐 같이 베트남으로 가서 이 사야 된다고 하는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면 내 네 다리 몽둥이를 붙질러 버리겠다 알았니? 라고 윽박질러 버립니다. 그러자 이 나보는 그 살벌하게 이그러진 짱준이 얼굴을 보고는 더더욱 겁을 먹고는 연속 머리를 끄덕였답니다. 네 그러면 요번에 짱준은 그렇게도 그리고 그리던 권총을 이 챙길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